안녕하세요. 장기사 브라이스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계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가족 중에서 가장 책임감이 많으시고 또한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늘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도 아버지 밑에서 자라왔고 물론 어머니도 같이 많이 요즘에는 당연히 고생을 하시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식을 낳고 기르면 너도 부모의 마음을 알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20대 후반에 결혼을 해서, 30대, 뭐 40대를 지나왔지만은,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이 뭐, 젖먹이부터 자라면서, 부모님도 이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들을 돌보면서 고생을 했겠구나 하는 그때 잠깐 뿐이었지, 애들이 또 자라 나오고,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민을 와서, 또 아버지인 제가 저로서 적응하다 보니까 부모님 곁을 떠나서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나에게 아버지가 또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잊어버리고 살아왔는데 요즘에 아버지의 존재와 또 아버지 저뿐만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흔히들 말하는 너 자식을 낳고 부모가 돼봐야지,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그 말보다는, 제가 아버지의 나이가 돼보니까, 즉, 아버지가 한 50을 넘어서 60을 달려가던 그 나이에, 저도 한 20대 후반 결혼할 나이쯤 됐을 것이고, 혹은 뭐 20대, 뭐 늦으면 20대, 빠르면 30대 정도 되겠죠. 그 나이 때 여전히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뭐 살아오셨던 기억이 나는데 내가 지금 내 자녀들이 한 20대가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늘어가고 나이가 먹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 오더라고요. 뭐 어깨가 좀 아프다든가 무거운 걸 들 때 허리가 아프다든가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해 지쳐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을 보는 때도 있지만은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나냐면 이 나이 때 나의 아버지가 이 나이 때는 얼만큼 힘드셨을까.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무거운 것을 들지 않고 힘을 써야 되는 직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자동차 정비를 하고 뭐 트럭을 정비하고 뭐 큰 바퀴를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좀 들긴 할 때도 있지만은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평생 농사만 지으셨기 때문에 저보다도 훨씬 많은 기회, 훨씬 많은 양의 무거운 것을 들고 나르고 지고 했을 것 같은데, 제가 20대 후반 뭐 결혼하기 전후에 왜 아버지가 그 나이, 지금의 나만큼의 나이일 때는 힘들다고 했던 것이 기억이 안 나는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도 내 이만큼의 나이 드셨을 때 엄청 힘드셨을 텐데, 꾸준히 참고 자식을 위해서 일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영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실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특별한 기술은 뭐 가진 것은 아니셨고 특별하게 아주 뭐 배운 그리고 또 물려받은 재산도 많지 없으셨고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이 배우시지도 않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중퇴,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다니다 그만두셨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그 아버지가 태어나신 시기가 6.25, 1950년대 전이기 때문에, 뭐, 전후 상황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한국 상황이 어려웠던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태어났을 때 안 계셔서 제가 물어보지는 못했지만은, 할머니,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근데 아버지 말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환경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주 오래된 한국 문화적인 것이 뭐 남존여비 사상 그러니까 남자만 우대하는 사상이었고 더군다나 저희 아버지가 막내였고 위에 고모가 계셨는데 뭐 여자들은 당연히 학교를 안 보내셨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마저도 같은 남자이지만은 학교를 안 보내셨더라고요. 왜냐하면 큰아들만 고등학교까지 다니시고
저희 아버지는 막내이셨는데 학교를 가야 돼서 수업료, 뭐 학용품 여러 가지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돈을 안 주셔서 학교를 다닐 수 없었다고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기억이 조금 납니다.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은 뭐 시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할아버지의 잘못이네, 누구의 잘못이네라고 제가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학교를 못간 대신 또 여러 가지 농사일을 하셨겠죠. 뭐 할아버지 밑에서. 그리고 결혼하기 전후 20대 중반에 하셨는데 그 전에는 엄청 여러 가지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그만큼 하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배운 것도 없지 또 할아버지가 또 준 것도 없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저도 할아버지가 있었다면 물어보고 싶어요. 왜 큰아들만 많이 학교를 보냈고 또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뭐80% 이상이 큰아버지를 드리고. 당연히 딸들은 아무것도 안 줬겠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아주 조금만 주셨는데, 뭐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옛날에는 그랬는데, 아버지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여러 가지 일을 하셨고, 뭐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말로 듣기로는, 목수 일도 하셨고, 목수를 여러 가지 짚고 치고 목수 일도 배우셨고, 미장, 뭐 벽돌 쌓는 거, 그런 거 여러 가지 하셨고, 그 다음에 양복점 집에서 시다, 양복점, 옷 만드는 보조. 그 다음에 뭐 이발소에서도 일도 하셨고, 또뭐 여러 가지 음식점에서도 뭐 일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본 아버지의 모습은, 시골 동네이지만은 아주, 아주 시골 동네였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읍내까지 한 5km 정도 되는데, 아스팔트 포장이 안돼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포장이 돼 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비포장길, 뭐한 시간에 차한대 지나갈까 말까 그런 시골이었는데, 지금은 혁신도시라는 게 생겨서 도시가 됐지만은, 그때 당시 아버지는 시골에서, 동네 목수, 그러니까 큰 건물을 못 짓는데, 그냥 창고, 화장실 정도 짓는 그런 목수, 그 다음에 동네에 각종 뭐, 보일러, 그 다음에 뭐, 수도, 펌프라든가 뭐 파이프 이렇게 좀 고치시고, 그 다음에 전기 같은 것도 잠깐 고치시고, 뭐, 지붕 같은 것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동네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옷을 재단해 갖고 오시면 옷도 만들어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동네에 뭐 상가, 아니면 결혼식 잔치 있으면은, 그 음식 창고쟁이, 뭐 그런, 뭐 장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잔치 있으면 장구도 치시고, 여러 가지 재능도 있으셨어요. 그랬는데, 어떤 어르신분들은 그렇게도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버지는 큰 인물은 못 돼. 치간 목수. 그러니까, 전라도 사투리로 치간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그러니까, 겨우 화장실이나 고칠 만한 인물이지, 큰 인물은 못 돼. 그렇게 비하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아버지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고 열심히 사신 것 같습니다. 그 뭐, 손재주는 여러 가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뭐, 일찍 사회생활을 하셔서, 아까 말씀한 대로, 뭐, 목수 일, 뭐, 여러 가지 일 목수 일, 뭐, 재단 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집수리든 동네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남들한테 미움받지 않고 또뭐 헛된 짓이라고 그러죠. 뭐 여자를 만난다든가 노름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본 적이 없으셨던 뭐 최선을 다하시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같으면 또 일이 없으시면은 농사가 겨울철에는 일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또댐 공사하는 뭐 합천댐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합천댐 같은 데 가서 몇 달간 뭐 목수 같은 거댐 공사하다가 오시고 또 어쩔 때는 뭐 도시에 분식점을 내셔가지고 직접 튀김집도 하시고 그러셨던 저희 아버지가 기억이 납니다. 뭐 엄마보다도 요리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를 또안 나오셔서 계산을 잘 못하시고 글을 잘못 읽어서 버스 타는 것도 멀미도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많이 대신 장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물건 사다 드리고 엄마 옷도 사다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좀 약간 그래도 옛날 사대주의 가부장적인 그런 게 많으셔서 엄마를 늘 이렇게 휘어잡고 어쩔 때는 상다리가 날아다니고 엄마가 좀뭐 힘들어 하셨죠. 지금 같으면 상상 못할 그런 옛날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자라오면서 뭐 아버지의 시골 사는 게좀 싫었어요. 그런 아버지의 기술이 싫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만큼 기술과 능력이 있으시면은 도시에 가서도 어떤 뭔가를 해도 될 텐데 왜 이런 시골에서 가난하게 사시는가 그런
말은 못 해봤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또 사촌형, 그러니까 저로서는 당숙인데 아버지 사촌형은 큰 작은 할아버지, 저희가 큰 할아버지 장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막내였지만 작은 할아버지의 당숙들이 뭐 경기도 안양에 가셔서 젊었을 때 올라가셔서 뭐 한 자리 잡고 뭐 건물도 짓고 그렇게 잘 살으셔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시골에서 가난하게, 그렇게까지 가난하지는 않았지만은 시골에서 어렵게 아버지는 농사만 짓고 사실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싫었어요. 아, 왜 도시에서 살지 않고 이런 데서 살았까. 뭐 고작 몇 평의 땅 농사 지으면서 힘들어하시고 남의 일 가시고 그런 게 참 싫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버지의 최선의 모습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많이 배우시지 않았고 어쩔 때는 어떤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고 어쩔 때는 또 큰 도전할 만한 용기가 없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는데 사실 그러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냐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가정 환경 조사, 옛날에는 그래서 너희 부모님이 초등학교 졸업이냐 중학교 졸업이냐 뭐 대학교 졸업 표시하고 조사하고 집에 냉장고가 있냐 뭐 TV가 있냐 소가 돼지가 몇 마리 있냐 뭐 그런 거 조사했는데 뭐 집이 초가집이냐 뭔 집이냐 막 했는데, 사실 그런 걸 왜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옛날 당시에는 뭐 창피하기도 해서 저는 항상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뭐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지만 국졸이라고 이렇게 쳤던 기억이 나고, 저도 뭐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은 아버지한테 대들면서 아버지는 왜 책도 안 읽고 뭐 신문도 안 읽고 그렇게 사시냐 그렇게 대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또 한 번은 상당히 좀 내가 좀 결혼 전후 전쯤에는 뭐 농민신문이라고 있었어요. 농민신문이 지금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농민신문을 구독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러니까 아버지가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이 왜 그런 걸 구독하지? 그래가지고 보는데 사실 농민신문이 시골로 배달되면은 우체부 아저씨가 배달되어 오고 그 이렇게 종이로 랩핑이 돼서 싸져서 오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가 농민신문을 구독만 했지 그 종이로 싸온 테이프를 뜯은 적을 못 봤어요. 그냥 싸놓기만 하셨어요. 과일 수확하시면 포장할 때 그걸로 쓰시려고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그걸 더 많이 썼지 아버지가 신문을 안 읽으시더라고요. 사실은 많이 이렇게 교육이 배운 게 없으셔서 읽는 속도도 느리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습관이 들이지 않으셨겠지만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약간 창피함도 있고 자존심도 있었기 때문에 나도 신문을 읽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남들한테 보여주기에 위해서 그러지 않으셨을까 하는 저런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한번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다른 집도 많이 신문을 보고 있었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뭐 그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또 이렇게 가슴 속에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것을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렇지만은 아버지가 좀 어떻게 보면 또 가부장적인 고집이 센 경우 그런 것도 있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고집도 세지만 겁도 많으셨어요. 겁이도 많으셔가지고 또 평생을 자전거를 타셨어요. 뭐 그냥 5km든 10km든 20km든 자전거만 타셨는데, 다른 한편의 이유로는 작은 오토바이를 타시다가 뭐 가벼운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그 뒤로는 겁이 나셨는지 오토바이든 안 타고 자전거만 타시고 차 운전 면허증을 딴다고, 모르겠습니다. 몇 번의 기회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수십 번은 아닌데 도전하시다가 포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분들, 아버지 친구분들은 다 합격하셨는데 아버지들은 이게 문제를 풀고 하는 속도가 느렸는지 안 되시더라고요. 뭐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아버지가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나이에 친구분들을 못지않게 열심히 사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농사도 하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 농사일을 같이 농사일을 짓고 살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했던 농사가 아주 여러 가지예요. 비닐하우스도 하셨고, 비닐하우스에 뭐 수박, 메론, 오이, 양배추, 감자, 뭐 고추, 별의별 걸 다 해봤습니다. 저도 그만큼 여러 가지 일을 도왔겠죠. 그리고 밭농사도 뭐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땅은 아니었지만 남의 땅에다 뭐 포도 농사, 포도나무, 뭐 배, 과수원 조금, 그 다음에 과암나무 뭐 여러 가지, 복숭아 여러 가지도 하셨는데, 열심히 사신 것 같아요. 좀 고집으로 살아오셨지만은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배우셨다면 저희 아버지도 더 여유롭게 어떤 기술적으로 좀 발전하셔서 더 나은 삶을 살지 안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또 아버지는 그 시대에 그 상황에 맞게 또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평생 나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신 그 삶이 내가 나이 들어가고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이제 그게 생각이 난것 같아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나 혼자만 잘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있으셨고 아버지의 헌신, 아버지의 최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제가 저같이 멀리 이민 오신 분들을 주변에 보면은 아버지께 잘 해드리지 가까이서 잘 해드리지도 못하고 또 아버지가 아프시고 임종 돌아가시는 것도 보지 못하는 그리고 뭐 불효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저도 1년 반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뭐 제때 가보지도 못하고 또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보지도 못했는데 그치만은 저도 나이 들어가고 이제 여러 가지 몸이 쓰시고 아프다 보니까 아버지가 살아오신 길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 아버지가 최선을 다하신 모습이 너무나 눈에 선해요. 말하기가 조금 목이 좀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아버지가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누구나 아버지가 계시는데 모든 분의 아버지가 아마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자면은 저도 저희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큰 결정을 해서 먼 나라까지 왔지만은 죽는 날까지 아버지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까 합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저희 자녀들이 기억하는 나의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였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버지가 계시겠지만은 또 최선을 다한 아버지가 계셨기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힘내서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가 됩시다. 감사합니다.